아이고 우리. 이야. 이렇게 오늘.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수 몇 번째 오셨어요? 여수 정말 많이 왔는데 오늘 저녁이 내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저기 보인 데가 돌산대교예요. 돌산대교. 아 저쪽이 돌산대교. 돌산대교. 저게 그 연육교라네요. 연육교. 다리가 두 개 보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이 줄로 이렇게 이어진 연육교고. 아 그래요? 현수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예, 예, 줄을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저기 저게 거북선대교. 거북선대교죠. 되게. 여수 몇 번 오셨어요 지금? 여수 한 일곱 여덟 번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여수 이제 뭐 저 뭐 구경도 해봤어요? 저 낭만포차 어디 있어요? 낭만포차 가져 보세요. 저 다리 옆에. 아 저기가 다리 옆에.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종포인데 종포라 그래요. 종포. 종포. 그렇죠. 자장면보다도 짜장면. 짜장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가 종포인데. 그 옆에 쫑포, 그, 저 보세요. 그 보이죠? 예. 저기가 바로 낭만포차. 아, 저기가 낭만포차. 예, 예. 그럼 여기서 오셔서 이렇게 음식도 해야 되는데 한잔 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 예. 제가. 주고받겠죠? 예. 안주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해, 해. 이야, 이거 뭐, 전어도 있고, 오늘. 전어도 있죠. 근데 여수에 원래 이제 식경이 있어. 식경 혹시 아는 거 모르겠네. 여수 식경요. 신미도 있고. 내가 볼 때 식 신미. 신미 먹는 거. 먹는 거. 뭐뭐 있어? 한번 알아보세요. 갓김치. 오예. 돌산 갓김치야. 여수항 갓김치 아닙니까? 그렇죠. 먹어봤어요? 여수 갓김치 좋아하죠. 아 일단 그렇게 한번 하고 있어.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갓김치. 간장게장. 보세요. 이게 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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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게 갓김치네. 야, 와, 이거 회예요, 회. 원래 신미 중에 서대회가 있는데 오늘 서대회가 좀 없어요. 어, 그래. 벌산 갓김치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게이장 백반이죠, 게이장. 예, 게이장. 자, 이거 회, 서대회. 예, 갈치조림도 유명한. 그렇지. 이게 그 같이 가면 갈치조림도 그래 맛있지. 갈치조림. 어디 종포보다도 쫑포, 자장면보다도 짜장면, 갈치보다도 갈치. 역시 우리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이제 하나네요. 그거는 배운 사람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수 한번 먹고 싶은 거 또 보자. 생각해봐요. 장어구이. 그렇지. 아, 안에 이제 장어구이 바로 그러네. 장어구이 아니고 장어구이. 그렇지. 그래서 장어구이탕 이런 거. 아 장어구이탕. 그 다음에 이제 계절마다 있는데 세조개 샤브샤브 알아요? 세조개 샤브샤브. 세조개 샤브샤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요? 세조개를 샤브샤브 해가지고. 그렇지. 뜨거운 물에. 그렇죠. 또 게장을 또 샤브샤브해. 게장도 샤브샤브 합니다. 네. 그런데 굴구이 드셔봤어? 굴구이. 굴을 구이를 해가. 굴도 구이가. 신미 중에 하나 들어가, 신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산 갓김치에서 서대로, 객장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 사부사부. 신미에 혹시 전어는 안 들어갑니까? 전어, 안 들어가요. 전어는 안 들어가요? 예. 예, 원래 금풍선어라고, 금평선어. 원래 예, 생선에 있잖아, 이런 거. 예, 예, 예. 이런 꽃게탕 이런 거는. 예. 탈락했어, 탈락해. 네. 10등 안에 못 넣네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면은. 여수 한정식도 드셔보고. 그럼 이제 여수 오셔서 구경은 어디 해봤어요? 그 신비가 있으면 식경이 있어요. 어동도 가봤어요. 어동도. 어동도. 네, 어동도. 어동도 가니까 동백 많이 있죠. 아 정말 많대요. 동백, 동백 전설 있어요. 또 어동도 많아요. 또 어디? 여수하면 향이랑 있잖아요. 향이랑. 그렇죠. 여수 향이랑. 바로 그 바다 위에 있는. 네 맞아요. 향이랑. 여수 잘 오셨네. 좀 싸 드셔봐요. 그다음에 또. 또 어딘데? 육수 에스포 박람회 하는 데. 박람회 양 에스포. 그거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 제 고향이 섬이에서. 섬. 거부도 들어봤어요? 거부도. 거문도. 거문도 들어봤죠. 거문도 백도가 있어. 예, 유명한데. 예. 저 고향은 거문도 바로 옆에 초도가 있어. 초도. 초도. 풀 많은 풀초사에다 섬도인데. 우리 초도에서 가면은 조금 멀어. 그래서 검도 백도에게 힘, 경을 뺏겨버렸어.
그리고 저 지금 저기 봐요. 점점이 떠다니는 것들 있죠. 저거 저거 뭔지 알아요? 저거 전라도 말해요. 저거 떠다니는 거죠. 혹시 저거 괴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상 괴물가. 괴물가 같네 보니까. 타봤어요? 못 타본 것 같아요. 봄 되면 진달래 있어요. 안 가봤다. 영지산 진달래도 있고. 영지산. 야, 이순신 대교. 이순신 대교 저 몰래요. 저 모이는 데가 이순신 대교. 여기는 아니죠. 넘어야지 넘어야지. 넘어. 아 넘어야. 이순신 대교가 이제 그 현수교를 하네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상태에서 이 줄을 힘을 해서 가는 것이 바로 현수교. 현수교. 네. 연육교는 이 탑이 있어 탑. 아 다리 탑. 탑을 가지고 이 줄로 연결하는 게 연육교고 현수교고 해요. 그래도 이순신 대교가 그 10경 중에 들어갔지요. 그 주탑과 주탑 사이가 몇 미터인지 알아요? 천 에이 거짓말 아니면 1000m 넘는데가 어디 1545m 1000m면 넘지 1km인데요 그렇게 넘지 원래는 길이가 총 길이가 2260m인데 그 옛날에 그 전쟁했죠 저 노량 앞바다에서 예, 예, 예. 지금 거기가 남이죠 남이 거기가 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그렇지. 말라 우와하하하 여봐라 그러잖아요 아 그입니다 가소롭다 하면서 우와 우리 아까도 가소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때는 우리가 안 태어났지만 한 500여 척 중 몇 척이죠. 더 말할 수 있어. 500. 그 중에 한 450척을 수장시켰어. 어제 그 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남해 앞바다. 고향 어디세요? 저는 고향 통영입니다. 바로 통영. 옆이죠 남해 앞바다. 남해. 그죠. 노량. 노량이죠 여기가. 노량 앞바다죠. 노량이죠. 아. 예. 그래서 주탑 그 거리가 1545. 1.5km 가는 건데 엄청나네. 그럼 임진왜란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임진왜란? 네. 맨 처음에 일어난 그렇지 임진왜란 그렇지. 1호 혹시 여수 앞바다 아닙니까? 안 가르치지. 됩니까? 목포? 1호구 있으면 죽어요. 1호구이 있으면 안 돼. 1호구 있으면 안 돼. 아 1호구이. 그럼 1호구이 1호구 있으면 1592년. 그렇지 1호구 있으면 저기서 내가 죽지. 1호구이 한잔해요. 술을 안 따라줘 1호구 있으니까. 아 1호구이. 임진왜란이 1호구이잖아.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 제가 한번 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제가 자주 간 데가 사도예요 사도. 사도? 사도 안 들어봤어요. 공룡 발자국. 사도가 있고 또 여자만 갯벌이 있는데 이거 탄압됐더라고. 그리고 국보 있어요 국보 진으로 시작된 진남관 있어요. 아 진남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사모님하고 예. 섬이 많이 있어요. 저 365개 섬이 있는데 금오도 비렴길이라고 있어요. 아 네, 상당히 그 좋아요 금오도 비렴길. 그러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저 해물탕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 네. 해물탕을 나는 해물탕이 최고 좋아. 해물탕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형도 숟가락으로 또 먹는데. 내가 아니지. 나는 그 조조박사 인생 짬뽕이라는데 해물탕이 이 숨을 끄는 아침 그게 좋아. 내 아침 끓여줄게. 비법 알려드릴까요? 해물탕 있잖아요. 꽃게가 딱 한 마리 딱 들어가야 돼. 아 꽃게가. 숙 꽃게 안 꽃게 이런 거 구별 못 하죠. 네. 예, 그건 내가 잘 알아. 꽃게를 딱 넣으면 좋아요. 암꽃게면은 알이 좀 있죠. 갑오징어 한 마리 딱 넣어. 그리고 대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갯살 있잖아요. 조갯살도 넣고 소라 낙지 미더덕 알아요? 미더덕 알죠. 미더덕 씹으면 어때요? 아 맞는. 그렇죠. 물이 뻑 떠지죠. 근데 전라도 음식은 해물탕에 경상도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막 멸치 육수 이런 거 있잖아. 대파 넣고 콩나물 다 넣고. 미나리에다 양파, 생강, 또 그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그 홍고추 딱 넣어버리면 해물탕이 어떤다고요? 기똥차다가 말이야. 겁나 부네. 겁나 부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저기 불빛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저 불빛을 한다면 저렇게 좀 야릇한 불빛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하나보다도. 네.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요. 저 대교를 보면서 전라도 말로 죽어 불었더라고요. 미쳐버려 힘든 미쳐버려. 아참 여기서 같이 놀러 오세요. 아 뭐 자주 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여우남이 하나가 되려면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여수왕이 내년이 여수왕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이 노래 부른 사람 누군지 모르죠. 오늘 왔어. 아 그래서 방비랑 MBC 대학 가이드 출신 아시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한대중과 출연 때 전남 본부 부회장.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하면은 다 사람들 오줌을 싸. 잘하잖아요. 보세요, 물 막잖아요. 아, 물 막는다. 여수왕 보세요, 여수왕. 물 막는 여수왕. 자, 보세요. 저 배 있잖아, 배. 저 뒤에. 요거 하잖아. 노래가 아니고 시네, 시. 그렇죠. 항상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전진이 맛있어요, 진짜로. 술을 마시니 이거 딱 좋잖아요. 아, 진짜 좋네요. 자, 이제 그 분평선이라고 있어. 아, 이제 꽃게찜 같은 이런 거 한번 예. 그, 드릴게요. 좋습니다. 야, 이거 파김치. 파김치. 이 노래 듣고 오늘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분도 나오죠, 비둘기에 그분도. 오, 나오네. 들어야 돼요. 예. 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여수아, 내년에 뵙지만. 내년에 뵙지만이에요.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자, 회부터 한번 끓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가 찍고 있는데 이제 종성방송TV 하잖아요. 파이팅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그러면 그럴까요? 이럴까요? 사랑하고 파이팅. 한 말씀 하세요. 종성방송TV요는 네, 오늘 우리 여수의 종성박사TV에 출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성박사TV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성박사TV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